힘이 너무 꽉 찼어요. 엄청난데요? 저는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됐네요. 물이 아까우니까. 꿀맛이 너무 진한데요. 아따가 씨. 아따가 여기 가시. 넘어가야겠다. 네. 일로 오지 마세요. 가시에 가시. 아, 끌렸다. 예? 끌린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여기죠. 살짝 빨간데. 와, 되게 따갑네, 이거. 그거 뭐지, 아까? 가시? 소정 벌통 가지래요, 벌통. 아, 근데 이렇게 밤에 와야 돼요, 원래? 지금 벌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항상 와야지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귀가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가져가야죠. 예, 명당에 둔 벌통 하나를 그동안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었다는데요. 지금쯤 꿀이 다 찼을 것 같아서 예, 집에 가지고 갈 생각이래요. 근데 뭐가 이게 상당히 높은 곳에 두셨나 본데? 응? 오, 바위 밑에 여기 있네. 아니, 왜 노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벌통이라서 혹시 몰라서 개미들이나 말벌 때문에 벌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져가시죠, 이제. 아, 근데 밖에 벌이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지금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쳐본 이유는 안에 벌이 있는지 없는지 이유를 확인해서 쳤는데 얘네들이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아, 망가졌어. 망가졌어요. 완전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개미가 습격해가지고 꿀들도 다 가져가고 벌이 망가졌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한 해 농사 망친 거죠 뭐. 하지만 많이 아쉽을 것 같은데. 아쉽죠. 이거 지금 꿀이 꽉 찼었는데 여기가 높은 산이라서 제가 뭐 가끔 올라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꿀을 뜨려고 산에 온 거죠. 이제 이걸 가져가서 이제 이 10월 말일 경에 뜨려고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벌이 망가졌네. 꿀이 꽉 찼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저번에 와서 봤을 때는 꿀이 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꿀이 잘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저희는 벌인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고무장갑 챙기고. 아, 저도 여기 좋은 명당이라서 형님 이런 데로 얘기를 해주지 난 꼭 왔어 지금. 아, 진짜요? 어, 미안해요. 나는 그냥 10m 간다길래 한번 그냥 가면 되나 했는데. 아, 미안해요. 어떡해. 이번 계기를 빌미로 제가 더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와서 청소도 하고 보고 가야죠. 뭐 아직 젊으니까 뭐 기회가 많으니까 다음 기회에 더 망가지지 않는 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슬프네요, 슬퍼 저도. 내려가시죠. 아, 진짜 저 돈은 저도 너무 슬퍼요. 1년 내내 공들인 게 이렇게 물거품이 됐어요. 어떻게 뭐 종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지만 아이 그래요, 또 젊다는 게 무기죠. 이 경험이 실력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벌통 다시 정비를 딱 해둡니다. 아, 자리는 딱인데. 이곳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 바로 이런 아침이 아닐까요? 아,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네요. 네, 새끼를 낳았어요. 눈도 안 떴네요. 네. 몇 마리예요? 네 마리. 참 귀여워. 와. 와, 언제 낳은 거예요? 5일 전에요. 고유를 많이 먹었나 봐요. 통통하네 아주. 천천히 먹어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남기예요. 남기? 네. 왜 남기예요?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 친구가 친구 이름이 남기인데 남기랑 그 행동이 비슷해가지고 남기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도 제가 키우는 개가 남기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친구 부모님이 보시고. 이게 물 먹으면서 먹어야지. 물 먹으면서. 너무 남기한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기 내가 잘해줄게. 일로 와. 너 세수도 안 했잖아. 일로 와. 세수도 안 했잖아. 세수도. 괴롭히는 거 아니죠? 어제 벌통을 보고는 집에 있는 것도 걱정이 돼서 꿀 상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좀 괜찮아야 할 텐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작은 아버지한테 저도 많이 배웠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토종포를 할 수 있는 건 다 작은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예, 낚싯줄로 꿀을 확인하는 세세한 노하우부터 벌을 키우는 모든 과정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데요. 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결실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어때요? 있어요? 있어요? 왜 웃어요? 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위에는 다 먹었는데요. 두 달 전만에도 꽉 찬 걸 제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어제 뼈 아픈 실패가 또 반복되는 건가요? 이번엔 옆에 벌통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이번에 좀 있어라 제발. 있는 거 같은데? 있는 거죠 이거? 어때요? 이거 아니요, 이거 있어요. 있어요. 꿀렌데 이거는 꽉 찬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결실이 있는 벌통이 있었네요. 다행이다. 우리 꺼내보죠. 얘 진짜 꽉 찬 것 같은데. 그런데 흘러. 근데 이게 꿀 잘 되고 이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해 농사니까.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꽉 찼어요. 엄청난데요? 저는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됐네요. 꿀이 아까우니까. 꿀맛이 너무 진한데요. 진짜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산골입니다. 그게 또 이곳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엄청 달겠다. 자, 이번에 그 알 수 없는 재미를 찾아서 산으로 한번 가봅니다. 와, 여기 경사가 엄청 가파르네. 가파르죠? 근데도 산행을 되게 잘하네요.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산행해서 기본 체력은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다 송이가 나는 자리인데 땅이 메말랐네. 올여름 너무 더워서 그런지. 송인 줄 알았더니 정말 송이 비슷하게 생긴 버릇이네요. 운이 좋을 뻔했습니다. 뭐예요? 독버섯입니다. 송이가 한 송이 있으면 좋으련만 보이질 않네. 해마다 이맘때 송이버섯이 나는 자리라고 하는데 올해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뭐 송이버섯 아니어도 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헤매기만 하네. 슬픈 예감이 좀. 송이도 무조건 보는데. 뭐예요? 송이이고 싶은 제 마음이죠. 엄청 간절하시네요. 이쪽에도 안 보이는데? 네, 아직 안 났나 봐요. 이게 자연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토종꼴이랑 같은 건가 봅니다. 또 요즘에 송이가 워낙 귀하고. 그래요,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은 풍경만 담아서 내려가야 할 건가 봐요. 예, 심호흡 한번 하고. 어? 왜요? 이거 어디 어디? 이거 풀이잖아, 풀. 아니 풀 낙엽이 쌓여있는데 이거. 오! 능이네, 능인데? 능이 맞아요. 맞죠? 네. 이거 잠깐만, 이거 되게 귀한 거잖아요, 이거. 능이잖아, 능이. 야,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이거 하나 봤네. 그러게, 진짜 많이 다녔는데 역시 마음을 비워야 돼.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오는 길에 이게 발견이 되네, 이 능이가. 매년 자주 봤던 능이가 참. 이렇게 올해는 보기가 힘드네요. 야, 이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색깔이라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역시 산골살이 노하우가 어딜 가지 않나 봅니다. 이 귀한 능이 버섯, 자 고이 고이 한번 캐 봅니다. 흙을 좀 털어주시고 여기다가 다시 묻어줘야지. 그래야지. 아, 그 밑에 포자 네, 퍼질 네,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능이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와, 와, 그 어떻게 이걸 또 봤냐? 이게 나는 이거 처음에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가끔 능이가 나오는 곳이라서. 와, 좋은데? 예. 네. 와, 진짜 진짜 향. 저도 한번 향기 맡아. 아, 향기 좋네요. 나야 능이 딱 여기 있는 것 같아. 아. 호호호호호호호. 빈손으로 가려다가 발견한 버섯이라 더 반갑겠어요. 자, 한참 산을 타는 사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어이구. 김치네요. 김치찌개 한번 끓여보려고요. 아, 김치찌개 좋죠. 네. 능이버섯 우린 물에다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요. 좋습니다. 우선은 능이를 꽤 많이 넣어서 삶으면은 엄청 진하겠네, 국물이. 김치찌개에다가 능이 넣을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예전에. 능이 김치찌개. 네, 어머니가 능이 따오시면 김치찌개에다 능이 넣고. 야, 능이 버섯을 우려서 살짝 데친 물, 이걸로 찌개 육수로 쓰고, 데친 버섯은 숙회로 먹는다는데요. 능이 버섯의 깊은 향과 쫄깃한 식감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대요. 예전에는 제가 이 김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항상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 먹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김치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게 됐죠. 최애 음식이 김치볶음밥, 김치찌개가 됐습니다. 뭐 늘상 어머니 김치를 먹다가 갑자기 그 맛을 볼 수 없게 되니까 김치로 만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는 그 맛을 한번 더듬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주얼로 이제 마지막 고춧가루 넣고요. 그래. 칼칼한 거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아, 진짜 이런 동생 있었으면 좋겠네. 저도요. 내 동생 하면 안 돼. 김치찌개 맛이야 뭐 실패할 수 없는 맛이잖아요. 능이 버섯 들어갔으니까 맛이 좀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맛이겠죠? 능이부터 드시죠. 능이부터? 네. 능이 숙회? 네. 기름장에다가? 네, 기름장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우. 오, 색깔 보세요. 아, 역시 능이다. 여기는 뭐든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처음 먹는 능인데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향이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국민찌개죠, 김치찌개는. 한국인이라면 김치찌개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능이까지 들어갔으니까. 아유, 뭐 말해 뭐해. 어우. 예전 그 맛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시죠? 네네. 능이가 보통 이제 된장찌개 끓일 때 많이 넣는데 김치찌개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어머니도 자주 끓이셨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담은 음식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그 일상적이면서 의미 있는 일을 자연인도 이제 이곳에서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가족들 누가 오셔도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아, 우리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네네. 또 와도 됩니까? 아니, 언제든지 오셔도 되죠. 장어뿐만 아니라 요번에 못 드신 송이까지 해서 한번 같이 드시죠.